안녕하세요. 꽃피는 마당입니다. 올해는 유난히 덥고 가뭄해이네요. 슬포나리의 계절입니다. 슬포나리 씨앗을 가을에 여기저기에다가 뿌렸습니다. 그랬더니 한두 개씩 살아서 남아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이 자리에는 지난해에 없던 자리였습니다. 여기는 씨앗 파종해서 옮겨 심었던 아이들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. 올해도 씨앗 받아서 나눔하겠습니다. 원래는 가물어서 꽃대가 올라오지 않았답니다. 그런데 저 스프링쿨러 틀었다가 실수로 밤새도록 그냥 두었더니 갑자기 꽃대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왔답니다. 겨울에 너무 추워도 꽃을 못 피울 수가 있습니다. 지난해 겨울에 온 덥게 하나 덮어주었습니다. 상사와 꽃을 자세히 보면 꽃잎에 멍이 들어 있답니다. 스프링쿨러 돌릴 때 물이 가지 않았던 곳은 이렇게 일찍 피는 아이는 다 졌고요. 또꽃 피는 아이도 있고요. 이제 올라오는 아이도 있고요. 원래는 너무 가물어서 이렇게 꽃이 한꺼번에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
수건금관아인데요. 얘는 노란 진딧물이 엄청 끼거든요. 그럴 때 F킬러 한번 쳐주면은 해결됩니다. 포체리카 여름 내내 꽃을 피웁니다. 꽃 크기가 작아지면 유박을 살짝 몇 개씩 이렇게 줍니다. 그리고 매일 물을 줍니다. 그러면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똑같이 예쁘게 피어준답니다. 꽃이 이렇게 끊임없이 피는데요. 지난해에는 꽃 피우기를 실패를 했는데요. 자리를 옮겨주니까 실뿌리가 떨어지면서 꽃망울이 다 떨어지더라고요. 올해는 옮기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두었더니 계속해서 꽃을 피워줍니다. 일찍 핀 아이는 이렇게 씨앗도 맺었고요. 밤에 피는 꽃 야레향입니다. 향기가 엄청나답니다. 여름밤에 이렇게 향기로운 꽃이 한 정원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. 키워볼 만합니다. 키우기는 아주 쉽고요. 삽목이 잘 되니까 삽목해서 늘려나가면서 키워도 되고요. 끊임없이 피는 꽃 만데빌라입니다. 얘도 너무 더우니까 꽃이 시들 때가 있답니다.
안개꽃 새순 나와서 꽃이 피었습니다. 꽃꽂이 할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알리움 캔자리에 주엘 채송화 삽목해 두었습니다. 순을 잘라서 이렇게 꽂아 놓으면 꽃 잘 피어집니다. 주엘 채송화 화분 하나만 겨울라면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답니다. 꽃색이 환상적이지요. 물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을에 들어갈 때는 뿌리를 자르고 가지치기 해주고 들어가고요. 봄에 나올 때 화분을 땅에다 살짝 묻어줍니다. 폭죽초 분갈이 해주었더니 이렇게 잘 피었습니다.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날마다 예쁜 꽃 피우고 있네요.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월동이 되지 않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